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수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난주에 수소 관련 슈퍼위크를 지내고 나서 여러 가지 수소와 관련된 플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. 과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, 그리고 이 수소와 관련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우리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,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이어서 수소 이야기도 좀 네. 계속 해봐야 되겠는데, 임순재 대표님이 지난주에 일산 거의 킨텍스 갔다 오셨다고요? 네, 갔다 왔습니다. 네, 어떻던가요, 분위기가? 네, 일단 뭐 수소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. 좀 좋은 네.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시면 이제 그 원자재,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현대차나 아니면 뭐 현대중공업, 그 다음에 또 포스코가 이제 향후 수소사회에 어떤 형태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같이 좀 이제 했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그 온라인 이제 관련된 수 협의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다라는 그렇죠. 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이고요. 뭐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수소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과거 2009년도에 2차 전지를 떠올리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. 2009년도에 이제 2차 전지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LG 화학이 이제 GM의 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독점 납 품하면서 이제 일단 바람이 좀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그 수소 경제에 관련돼도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각 주요 기업들이 뭐 수십조의 지금 투자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템버거라고 해서 이제 꿈의 주식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뭐 향후 뭐 10년, 20년 후는 아마 그런 식의 수소 경제가 시장에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 관련 종목들이 이른바 텐베거라고 하는 뭐 또 기하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,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 주고 계신데, 자, 그러면 수소와 관련된 섹터들이 일단은 뭐 상반기에는 그렇게까지 수익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고, 이후 최근에 요 이벤트 때문에 한번 잠깐 반짝 올라왔다가 오늘 또 주가를 보니까 다시 조금 지난주 이벤트를 소화하고 나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,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신가요? 네, 뭐 수소 같은 경우 뭐 단기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여러 가지 수소 섹터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이슈 받았었던 게 이제 소재 관련 부분이 이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뭐 효성 첨단 소재나 코롱인더,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 좀 보였다. 조금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요. 어차피 수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글로벌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게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 쪽은 뭐 계속 발전,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내년부터 수소 발전에 대한 이제 쿼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요. 그런 이제 수소 쿼터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수소 연료 발전으로 관련돼서 뭐 두산 퓨어셀이나 S 퓨어셀 같은 이렇게 큰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것보다 이제 큰 중후장대형 그런 수소 연료전지 쪽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또 가서 이제 암모니아 관련돼서도 조금 이제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국내에서 수소가 상당히 부족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해외에서 이제 수소 특히 이제 암모니아를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가공을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뭐 질문 드릴 건 그냥 최근에 아까 중장기적으로 수소 테마는 좀 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어쨌든 상반기에 좀 수소 관련 종목들이 한번 좀 조정을 기간 조정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도 소화했습니다.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일단 조금 조정받을 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. 네, 일단 시장 자체가 뭐 9월 달 내에는 조금 지지부진할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지지부진해서 조금 낙폭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저점에서 하시는 건 뭐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수소 관련주 저가 매수하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진행해보자라는 의견, 길게 보고 투자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